전지는 세계 인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공항 물류업체와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인천공항은 공항 물류단지 내 사용 중인 1,500여 대의 지게차를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내 인류공항의 변혁으로 인한 수소경제 활성화, 그리고 물류이송 환경 개선 등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다. 공항에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모든 수소지게차에 탑재할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은 가온셀이 단독으로 개발한 제품인데, 방전 시 약 5분 동안 충전하기만 하면 8시간 정도 연속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공항 내 작업 환경의 특성상 저속 운행이 필수인 데다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저장 시설 구축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라 이들의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가 알맞다는 평이다. 지게차에 연료통을 싣고 다니며 언제든 충전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작업 동선을 줄일 수 있다.